채권단도 채무자 측의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기업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모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PF, 금융회사 건전성 등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서의 관심과 우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당국은 건설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 등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성, 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자님들과 함께 주요 금융 현안을 논의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조 내지는 고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 기회를 빌려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하여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 채권 등과 같은 비금융 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인 만큼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 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의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주주 유한 책임 원칙이나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아울러 채권단도 채무자 측의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기업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 기업뿐만 아니라 모 기업 등 연관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자 역할을 다해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서 해당 담당자에게 사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